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페이턴플레이스님께서 지민에 대한 요청 소식이 있어 첫 번째 소식으로는 페이턴플레이스님께서 요청해주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민의 유퀴즈 완판 소식과 지방시 품절 소식은 전해드린 바 있기 때문에 지난 지민 소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원톱 퍼포머 아이돌로서의 명성을 입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IND타임즈는 가장 뛰어난 K-POP 메인댄서 톱10 중 의심할 여지가 없다 라며 지민을 선정하였고 전세계 500만 이상의 언급량으로 63개 국가의 트렌드를 장악하는 등 엄청난 화제를 몰고 온 2019 마마의 알니주 동무 직캠을 소개했습니다. 지민의 동무는 반드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언론 매체 팬들의 찬사에 이어 일반 대중들까지 사로잡은 지민의 아이니주 동무는 지난 3일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틱톡에 게시된 후 순식간에 1800만 뷰, 300만 좋아요를 받으며 각종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인 아이돌의 교과서로 불리며 춤을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선망의 대상이 된 지민은 26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온라인 댄스 스쿨 스티지 스튜디오에서 최고의 K-POP 댄서 중 한 명으로 지민을 내세워 홍보 영상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지민은 최근 롤링스톤을 통해 보도된 에미상 수상자인 미국 HBO 라스트 위크 투나잇 진행자 존 올리버가 플라스틱 산업에 대한 분석에서 지민의 돋보이는 무대 존재감을 예시로 제시하면서 대중음악계를 넘어 다양한 문화의 산업에 글로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런 지민은 팀내 리드보컬로 유니크하고 편안한 독보적인 스킬의 고음으로 유명한데요.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메인 댄서로서 천재적인 재능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의 직업 윤리로 감동과 최고의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민도 메인보컬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지민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못하는 게 뭘까요? 팬덤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업종, 언론 매체, 전문가, 현지인들까지 사로잡은 지민은 전 세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늘 화제에 오르고 있는 대체 불가의 독보적인 솔로 퍼포머로 위엄을 떨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미니 자기님으로 맹활약하며 유퀴즈에서 선보인 모창에 개그맨 김혜준 씨와 부캐 최준이 감사를 전했습니다. 김혜준 씨는 자신의 SNS에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여 자신의 노래를 따라 부른 지민의 동영상을 게재하고 한동안 안 먹고 앉아도 거뜬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혜준씨의 부캐 캐릭터 34세 카페 사장 최준도 귀여운 월드 유명인사 지민씨 당신은 이미 별인걸요 그저 거울을 보세요 준이를 표현해줘서 나 너무 감탄해요 라는 재치 넘치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민은 지난 14일 방송된 유퀴즈의 댄스 마피아 코너에서 메인 댄서답게 유려한 춤손씨와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서 최준이 선보인 별보러 가자의 모창으로 스태프들까지 웃음바다로 만들며 촬영 현장을 초토화시켰는데요. 최준 특유의 깊은 비음을 활용한 콧소리를 따라하였고 직후 어색한 듯 바로 웃어보였는데요. 이미 스태프들의 심장을 저격한 듯 멀리서 웃음소리가 삽입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 웃는 소리에 묻혀서 다시 돌려보다가 알아차리긴 했지만요. 방송 후 지민의 센스있고 귀여운 모창과 예능감은 SNS상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으며 김혜준 씨 또한 자신의 부캐릭터 최준에 대한 지민의 관심에 유쾌한 인사를 전함으로써 또다시 화제를 모았습니다. 정말 최준씨 이 정도면 개탔네요. 이어서 올 K-POP과 코리아 부 등 해외 매체에도 이 같은 소식을 흥미롭게 전했습니다. 팬들은 지민이 성대모사 잘하고 재밌어서 깜짝 놀람, 스태프들 웃는 것 찐반은 지민 오빠 예능감 대박, 최준에게 준며들고 지민에게 짐며들었다, 우리 미니작이 자기님 목걸이 받을만 하지, 유퀴즈 앤 찜퀴즈 특집 한번 해주세요 등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달려라 방탄에서 재미를 더해 순수하고 귀여운 매력으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30일 방송된 방탄소년단 자체 예능 프로그램 달려라 방탄 135회에서는 K-POP 포함 한국 전통 물건을 주제로 한 연수회 특집 3편 내 물건을 지켜라가 그려졌습니다. 내 물건을 지켜라는 먼저 6장의 카드 중 각자 한 장을 뽑고 카드에 있는 물건을 숨기면 되는데요. 내 물건을 지키면 10점, 남의 물건을 찾고 주인을 맞추면 3점이 주어지는 게임입니다. 지민은 이날 방송에서 집신이 쓰여져 있는 카드를 뽑아 쓰레기통에 숨기고는 쓰레기통도 손으로 뒤져봐야 하냐, 쓰레기통은 너무 단순하지 않나 라고 말하는 멤버들의 이야기에 동공지진과 함께 어색한 대화로 웃음을 안겼습니다. 주어진 30분간 물건을 찾으러 나서며 점프 회전돌기에 이어 착지 동작으로 감탄을 자아낸 지민은 호기로운 출발과는 달리 좀처럼 숨겨놓은 물건을 찾지 못하고 멤버들과 다같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화면 가득 귀여움을 발산하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결국 멤버 중 유일하게 쓰레기통에 숨겨놓은 집신이 가장 먼저 발각되며 몰래카메라를 의심할 정도로 진땀을 뺀 지민은 집신 주인 진민으로 지목됐습니다. 총 점수 11점을 받아 아차산 등산과 도시락 싸기에 이중벌칙이 주어짐으로써 주인공의 존재감을 뽐내면서 한바탕 큰 웃음을 준 유쾌한 방송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솔직히 방송을 볼 때 저걸 무슨 수로 찾나 싶었는데 거짓말 못하는 심정이 바로 얼굴로 드러나는 지민을 보니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귀여우니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어서 팬들은 진짜 지민 몰카인 줄, 거짓말 못하는 표정 변화 진짜 귀엽다, 너무 순진한 우리 지민이 꼴등이지만 방송 내내 진민 존재감은 1등, 안타깝지만 아차산 등반 기다려진다, 너무 재밌었어요 등 감탄과 응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섬세하고 다양한 표정의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30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B앨범 발매 기념으로 진행된 컴백 V라이브 포토스케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민은 공개된 사진에서 라이프 거즈온 뮤직비디오에서 착용했던 러블리하고 스타일리시한 체크무늬 잠옷을 입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동시에 발산하며 한도 초과 귀여움으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잠옷은 지난해 11월 20일 진행된 V라이브에서 지민이 입고 나온 후 해당 사이트 최다 판매 1, 2위를 모두 차지하는 품절 대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 지민은 금발로 태어난 것 같이 잘 어울린다 라는 극찬을 듣기도 한 빛나는 금발과 매끈한 도자기 피부, 특유의 다양한 표정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표정과 먹먹미 가득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정으로 팔색조 매력을 뿜어내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어깨 수술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멤버 슈가의 등신대를 업고 사진을 찍은 지민의 유쾌한 모습은 훈훈한 감동까지 선사했는데요. 팬들은 러블리 매력 한도 초과, 나도 지민과 커플 잠옷, 잠옷도 스타일리시하게 소화하다니, 함께하지 못하는 멤버도 챙기는 지민, 늘 감동이도 배운다 등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흑슈가 넣은 망개떡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유퀴즈에서 최준님의 별보러 가자 노래를 깨알 성대모사한 귀여운 울강냥이, 귀여운 월드 유명인사 지민씨, 당신은 이미 별인걸요 라는 감사의 댓글을 보내셨네요. 그 부분 너무 귀여워서 계속 무한반복 중이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지민의 모먼트 돌려보기는 거의 국룰이죠. 다음으로 제이사랑님의 댓글입니다. 방탄은 서로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다 사랑하게 돼요. 울타니들처럼 아미들도 서로 사랑해주고 이쁜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서로 이쁜 말만 하기도 바쁜 시대에 악플 없이 좋은 글만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안호정님의 댓글입니다. 지민님, 실제로 한 번만 보고 싶다. 어떻게 해야 그런 행운이 올까? 지민아, 그냥 영상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굉장히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댓글이었는데요. BTS 공연 티켓팅은 정말 전쟁을 방불케 하기 때문에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심지어 지금은 팬데믹 사태의 여파로 진행도 하지 않으니 정말 애가 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님의 댓글입니다. 상상만 해도 행운아가 된 기분 하트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